은행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들에게 만 달러 이하의 고의적 입금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만 달러 입금부터 IRS나 다른 정보기관들에게 보고된다는 사실 때문에 대다수 한인 업주들이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난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가 테러 자금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은행들을 향해 수상한 자금들에 대한 자발적 신고와 보고도 당부한 상태입니다. 리커나 마켓 그리고 체캐싱 등 현금 유동성이 많은 업소일수록 만 달러 이하의 분산 입금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어서 자칫 한인 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색안경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보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고 국세청과 은행가의 사이에 정보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인 사회에서 어떤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만불의 건사치인을 뒷받침해서 그게 오히려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실제 추적을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놓이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주류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취재진이 만난 한 한인 업주도 고의적인 분산 입금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은행들을 가면 주로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텔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규정상 만불 이상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돈을 쉽게 해서 분산 입금뿐이 아니라 분산으로 우리가 돈을 뺄 때도 예금을 인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15,000불을 빼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거기서 만불 이상 빼시면 또 같은 맥락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 씨는 이어서 분산 입금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입출금과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분산 입금의 불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더 깨끗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내가 더 당당하다. 세금을 어느 정도 냈으면 이 정도 돈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재산 규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오히려 보호를 해주지 내가 왜 그동안 분산 입금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산 입금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입금을 하시고 CPA와 상의를 하십시오. 그게 최선의 대답일 것 같습니다. 20년 전 LA 폭동에 화마의 상처를 입은 한인 사회를 구하고자 연방 구호 기금 FEMA가 타운에 왔을 때 보상의 근거를 납세 기록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납세액을 축소했던 대다수의 한인 업소들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을 받아 당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지금까지도 이런 나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인들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여기에 따른 사회 구조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